부분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왜 근데 이렇게 콧구멍이 안 보이냐 하면은 이 콧날개가 이렇게 처져 있거나 아니면 비주가 좀 올라가 있거나 요둘 중에 하나겠죠. 그래서 심지어 이미 코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콧날개가 많이 처져 있어서 좀 괜히 좀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처진 콧날개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같이 여기 비주 쪽에 들어간 부분을 보강해 주거나 해서 좀 옆에서의 모습을 시원하고 좀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콧날개 올리기 비거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콧날개 올리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. 네. 요즘에 이렇게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, 이제 콧날개 올리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게 이제 다른 이름도 있는데, 이제 코가 이제 코비고, 날개가 이제 날개익자서 비익, 올리기 이제 거상. 그래서 비익거상이라고도 하거든요. 뭐 콧볼거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어쨌든 이게 어떤 수술이냐, 말 그대로 코 양쪽에 콧볼에 그 콧날개를 올려주는 건데, 이제 우리가 이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, 코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 비주 코 안쪽에 기둥이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콧구멍이 이렇게 있는데, 요 콧구멍이 이제 한 1mm 정도 얇기로 살짝 보이면 좋거든요. 그래야 좀 답답하지 않고, 좀 옆에서 봤을 때 어색하지 않고, 좀 세련된 느낌이 나온단 말이죠. 연예인들, 코 이쁘다고 하는 연예인들, 보면은, 여기가 이렇게 콧날개가 이렇게 처져가지고, 콧구멍이 안 보이거나 좀 이렇게 좀 덮여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없어요. 요 부분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왜 근데 이렇게 콧구멍이 안 보이냐 하면은, 콧날개가 이렇게 처져 있거나 아니면 비주가 좀 올라가 있거나 요둘 중에 하나겠죠. 그래서 심지어 이미 코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콧날개가 많이 처져 있어서 좀 괜히 좀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처진 콧날개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같이 여기 비주 쪽에 들어간 부분을 보강해 주거나 해서 좀 옆에서의 모습을 시원하고 좀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콧날개 올리기 비거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수술 시간은 뭐한 30분 이내? 30분 정도 안에 걸리고 붓기가 별로 없어요. 다음날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.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뭐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대부분 다음날 스케줄도 그냥 무리 없이 하세요. 흉터는요? 이게 콧볼 안쪽에 절개선이 있어가지고 겉으로 흉터가 안 보여요.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아주 좋은 수술입니다. 회복이 되게 빠르고 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요. 바로 거의 뭐 시술급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런 거에 비하면, 그리고 또 효과도 시술에 비하면 훨씬 확실하고 좋은 수술입니다. 근데 이제 주의할 점. 코 안쪽의 점막은 콧볼 축소도 그런데 잘라내면 이제 다시 돌아오기가 되게 어렵겠죠. 다시 원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보수적으로 수술을 해야 돼요.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술을 해서 너무 무리해서 잘라내면 안 돼요. 이게 가장 중요하고, 이러려면 이제 이 수술에 대한 이제 경험이랑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는 곳에서 하면은 좋겠습니다. 혹시 이제 저 혼자서 얘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, 비주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? 핸드폰을 들고 옆면에서 사진을 찍어요, 측면에서.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그래서 콧구멍이 얇게 이렇게 보이면은 괜찮은 거고요. 콧구멍이 안 보이고 콧날개가 처져서 되게 좀 약간 어색하고 답답해 보인다, 그러면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아요. 그러면 한번 하고 나서 재수술은 필요 없는 수술이요? 네, 이거 효과는 그냥 뭐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만약에 했는데 좀더 올리고 싶다, 그러면은 좀더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이 효과가 뭐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